경사났습니다. 영탁이 서울가요대상에 참석했습니다. 서울가요대상은 서울올림픽 체조경기장에서 스포츠서울 주최 서울가요대상 조직위원회 주관으로 2023년 1월 19일 개최되었습니다. 열린 행보를 이어가는 있는 영탁은 레드카펫에 등장하며 라인업 합류를 알렸습니다. 영탁은 서울가요대상의 레드카펫에서 서울에 올라온 지 19년 만에 서울가요대상에 참석하게 되었다며 좋은 노래, 좋은 음악 들려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영탁이 하면 유쾌하고 신나는 무대로 인사를 올리겠다고 전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설 연휴 안전하고 행복하게 잘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건강 잘 챙기세요.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영탁은 서울가요대상에 왜 출근한 것일까요? 바로 상을 받으러 간 것입니다. 영탁은 제32회 서울가요대상 트로트상을 거머쥐었습니다. 자, 트로트 부문상 영탁님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합니다. 자, K트롯계에서 독보적인 존재감을 보여주는 영탁 씨는 지난해 총 8개 도시 19회의 앵콜 콘서트까지. 수상 소감으로는 우선 이 귀한 자리에 설수 있게 해주신 서울가요대상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많은 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전한다라고 전했습니다. 이어서 영탁은 제가 안동촌 놈인데 서울 올라온 지 19년 정도 됐더라. 무작정 음악한다고 올라와서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았는데 주변에 사람 냄새나는 선배, 동료가 있어서 포기하지 않고 버틸 수 있었다며 많은 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다시 한번 서울가요대상, 트로트상 축하드립니다. 내년에는 더 높은 곳을 향해 훨훨 날아가시길 기원합니다. 이날 영탁은 찐이야, 네가 왜 거기서 나와로 무대를 찢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영탁의 기럭지 보이십니까? 영탁의 비율 정말 대단합니다. 이런 대단한 비율의 영탁의 무대 잠시 감상하시고 오늘은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32회 서울가요대상 트로트상 축하드립니다. 오늘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